제가 로마인 이야기를 이렇게 읽게 된 것도 참 굉장히 우연이었는데요. 로마인 이야기를 쓴그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 여성. 아무튼 그걸 제가 들고 가서 딱 공항에서 펴는 순간부터 외국 여행 그 끝날 때까지 거의 절반 이상을 읽었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한 6, 7권을 제가 읽었다는 얘기죠. 그 로마인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뭐 로마라고 하는 그 시대, 특히 우리가 이제 아마 이 크리스천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로마 이 시대에서 이 기독교가 잉태되고 또 억압받고 그리고 또 마침내 그 탄압 밑에서 더 성장하고 더 확산되고 마침내 국교로까지 공인받는 이런 과정을 아마 겪었기 때문에 훨씬 더 크리스천한테는 와닿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로마라 그러면 누가 생각나죠? 네? 이 사람 누구죠? 네. 네로잖아요. 로마 그러면 네로 황제. 무자비한 그리고 뭐 아주 뭐랄까 무력에 의해서 세계를 지배한 이런 어떤 강력한 군대의 나라 뭐 이런 걸 아마 연상을 하실 텐데요. 제가 그 로마인 이야기를 11권을 다 읽고 나서 든 생각은 이 나라가 천년을 지배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로마는 당시의 문명의 빛이 빛나던 모든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아시아 중국을 위시한 이 아시아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외에 서방의 모든 국가들을 다그 영토하에 두고 있었다. 그러니까 로마는 하나의 질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가 지배한 대평화의 시대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그 당시 이 북부 뭐이 카르타고 같은 곳을 포함해서 이 예루살렘이라든지 또 그리스 지역이라든지 심지어는 페르시아 북부 지역. 사실은 뭐 페르시아도 거의 복속을 시켰죠. 이게 영토로 표시는 안 됐지만 사실상은 다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그 당시 이 브리타니아 지금 영국의 이 뉴카슬 지역까지 그러니까 이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지금도 가면 헤이드리안 월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계로 해서 이 영국까지. 그다음에 사실은 이 프랑스가 이그 당시 골 지역이었는데요. 그다음에 여기 이 거대한 어둠의 문명의 이 완전히 바깥에 있었던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야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독일의 바바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바리안이라는 말이 야만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광대한 지역을 다 하고 있었죠. 이 작은 로마의 작은 언덕에서 출발한 한 부족이 도대체 이 신비를 어떻게 풀 것인가? 제가 뭐 저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정치학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너무 재밌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마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특히 우리 시대의 리더들이 이 로마 제국의 흥망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게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 드리면 정말 에센스만 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안 사봐도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사보셔야 되겠죠? 제가 십계명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십계명은 뭐 물론 크리스찬들이 알고 있는 십계명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십계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10가지로 딱 분류해서 정리를 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좋기 때문에 제가 10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째, 언제 누구로부터도 배운다. 이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사실 이런 교훈은 뭐 로마에서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고전에서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죠. 논어의 공자님이 쓴 논어에 그런 얘기 나오죠. 3인행, 3명이 걸어갈 때는 그 중에 한 명의 스승이 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누군가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것, 또 배워야 한다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이 카이사르, 여러분 아시는 시저라고도 하고 있죠. 이 카이사르가 원로원에서 연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원로원 의원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용감하면서도 분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좋은 것이라면 외국인한테서도 그리낌 없이 배웠고 그것을 방해하는 오만함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삼리옴족한테서는 공격용과 방어용 무기를 도입했고 에트루리아인한테서는 관직의 표장을 도입했습니다. 동맹국이든 적대국이든 가리지 않고 좋다고 여겨지는 게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도입한 것입니다. 거부하기보다는 모방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배운다는 것은 사실 좀 자존심 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친구한테서 친구가 뭘 잘하고 있는데 그걸 인정하기가 쉽습니까? 그죠? 보통 그 쓸데없는 자존심들을 누구나 갖고 있죠. 근데 이 로마는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공화정 설립 당시에는 그리스인들의 방식을 답습해서 태형을 남용했고 사형으로 푸짐한 진수성찰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악독하게 징벌을 가했다는 얘기죠. 초기에는. 그렇지만 국가가 강대해질수록 시민들의 발언권도 강해지고 이러한 방식이 무고한 사람한테까지 파급될 위험성을 고려한 결과 포르큐스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죄인한테도 자진망명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막지한 로마라고 생각한 나라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형벌 제도로 진보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냥 바로 처단해서 없애기보다 이 사람들이 멀리 도망을 가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다시 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사형수나 처형된 사람일수록 위대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책을 쓴게 있는데요. 세계 재판 그래서 내 목이 몹시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 이런 책 여러분 혹시 읽어 보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안 보시니까 제가 책만 쓰면 늘 초판 클럽 멤버입니다. 초판밖에 안 팔려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그 책은 진짜 제가 10년 동안 자료 모으고 쓴 책입니다. 거기 소크라테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처형되셨잖아요. 저는 세계 최초의 양심수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재판의 기록을 찾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하버드에 디비니티 스쿨이라고 신학대학에 가서 그 도서관에도 찾아다녔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예수 체포돼서부터 그 십자가에 매달릴 때까지 사실은 그게 뭐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게 대제사장한테 끌려가서 재판받을 때부터 빌라도에 와서 신문당하고 골고다 언덕 그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래서 햇볕이 쨍쨍 내리 죄인은 그곳에서 가장 인간의 육체에 부적절한 방식으로 그 십자가형이잖아요. 십자가형은 로마인한테는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야만인한테만 적용하는 그런 아주 가장 비인간적인 형벌이었죠.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이 인간이 가만 서서 하루 종일 있어 보십시오. 이건 이 생리적으로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라고들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과정들을 저는 법률가니까 법률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서 그것이 무효였다는 것을 제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럼 한번 꼭 사보십시오. 네. 그런데 아무튼 이런 그 잔혹한 형벌 대신에 로마는 어떻게 하면
말하자면 그 너무 엄혹한 형을 주는 것에 대한 그런 이 위험성을 배제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뭐 사형 제도가 아직도 실시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야만적인 그런 형사 제도를 갖고 있다는 증거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형 제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선진국일수록 사실은 사형 제도를 많이 완화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늘 사람은 오판할 수 있고요. 또 설사 그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많은 그이 말하자면 그 형벌을 이렇게 받는 과정에서 참회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사람까지 처형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뭐 논의가 상당히 있는데, 로마인들은 이미 그런 자진 망명의 길로 유도하게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약소국이었던 로마가 지금 같은 강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지혜와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늘 누군가로부터 배우고 모방하고 얻어오게 되는 이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 카이사르의 사진인데, 뭐 어떤 영화에서 아마 나오는 장면인가 봅니다. 실제 지금 사진은 없겠죠. 그다음에 또 보십시오. 이 삼념족은 아주 로마가 초기에, 그 이탈리아 반도도 아직 정벌 다 못했을 때 있었던 아주 강자였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삼념족에게 패배했어요, 로마가. 그래가지고요, 이 병사들이, 삼념족 병사들이 로마군 병사들에게 안겨준 치욕은 끝나지 않았다. 로마군은 소금만 걸친 채 창을 빼들고 빈틈없이 늘어서 있는 삼념족 병사들 사이를 지나가라는 강요를 받았다. 양쪽에 늘어서 있는 삼념족 병사들은 한 사람씩 지나가는 로마군 병사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개 중에는 창으로 쿡쿡 찌르는 자들도 있었다. 어마어마한 모욕을 당한 것이죠. 패배를 맛본 뒤에 로마인의 태도는 시대를 초월하여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패배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뭐 너무나 편안한 길을 가요. 뭐 무슨 월급 많이 주는 대기업, 아니면 공무원, 아니면 교사, 철밥통만 찾으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요, 위험성이 높은 곳일수록 미래가 보장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저는 가기를 늘 권유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 이유는 우리가 실패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걸 배운다는 거예요. 실패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나중에 사실은 훨씬 더큰 패배를 맛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잘 함으로써 훨씬 더 위대한 사업을 일굴 수 있다고 저는 늘 믿습니다. 이 로마는 삼념족과의 아주 처절한 패배 이후에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계기를 가졌던 겁니다. 첫째, 싸움에 패배한 장수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새로운 전술을 도입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졌는지를 아주 엄밀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단을 두 개로 나눠서 두 집행관이, 집정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굉장히 임기응변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동성을 높여줬고, 또 무기에 있어서도 삼념족이 사용하였던 투창의 효력에 주목을 해서 그것을 당장 도입했고요. 셋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로마 연합, 그러니까 로마와 싸웠던 나라조차도 동맹으로 편입한다고 하는 이제 이런 정책, 그리고 그런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이 자기가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도 확대할 수 있고, 또 동시에 로마가 전투할 때늘 보급선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이런 배움, 정말 늘 배우는 자세는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저보고요.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물어요, 저한테. 박 변호사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물론 존경하는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몇 분이 계시겠죠. 근데 저는 사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에서 제가 전화를 받는데, 전화 다 받고 나서요, 제가 우리 집 딸내미한테 굉장히 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딱 그러더라고요. 아빠 전화를 어떻게 그렇게 받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를 막 그냥 이렇게 호되게 질책을 하는 걸 제가 듣고 보니까 바른 소리더라고요. 제가 막뭐 전화가 하도 많이 오고, 특히 뭐 강연 부탁이니 뭐 온갖 부탁이 있어서요, 저는 정말 제가 30분 단위로 쪼개서 쓰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조금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짜증 뭐 나는 목소리로 제가 이렇게 받은 거에 대해서 제가 딸로부터 얘기 듣고, 아 맞아, 딸로부터도 배우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주 정말 이 사람이 겸허해지고요, 겸손해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깨우치고 일깨우고 단도를 하지 않으면 늘 그런 잘못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누구로부터도 배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혼자서는 아무리 똑똑해도요, 10명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100명을 더 당해낼 수 없죠. 지금 그 우리가 로마에서 이렇게 보는 것은 바로 이런 측면인데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영화를 자주 보시면 이런 거 보이시는데, 얼마 전에 어느 TV에서 또 이거 하던데. 네? 배너. 글쎄요, 그러고 보니까 배너 같기도 하네요. 배너가 아니고요, 바로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어서 아예 더 그레이트 이렇게 쓸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종 대왕이라고 쓰잖아요. 세종 더 그레이트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사람이 서양의 역사 속에도 많지 않죠. 근데 이 알렉산더는 그리스 시대에 로마 앞에 이 정도의 영토를 또 점령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비롯해서 저 인도, 정말 히말라야를 넘어서 인도까지 쳐들어갔던 이런 왕이었는데요. 불세출의 영웅이었죠. 이 사람이 딱그 10년 동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딱 죽자 말자, 뭐 암살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이 죽자 말자 그 마케도니아 왕국이죠. 마케도니아 왕국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분열됐고요, 무너졌죠. 로마는 천년을 갔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이 티투스 리비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역사학자가 로마사라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알렉산더의 군대에는 지휘관이 대왕 한 사람뿐이었던 반면에, 같은 시기 로마군에는 적어도 11명의 뛰어난 지휘관이 있었다. 로마에는 지휘관 자리가 비어도 대신할 사람이 항상 있었다는 뜻이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만의 의미가 아니고요, 규율로 보나, 또는 로마와 알렉산더의 이두 나라의 전쟁은 조직과 개인의 대결이었다는 겁니다. 로마는 조직적으로 전투를 했고,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 왕국은 개인적인 영웅, 위대한 영웅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효율적으로 아무리 한 사람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조직의 최종적인 승리는 거둘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비우스는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전사 개개인은 각자의 운명에 따라 살거나 죽는 거죠. 전투 중에 사실 누가 죽을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로마에서는 한 사람이 죽더라도 그것이 당장 국가적 손실과 결부되지 않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을 대체할 사람이 뒤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케도니아 왕국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매뉴얼의 국가였다. 로마는 법률의 국가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이 없고요. 규율이 없고요. 매뉴얼이 없으면 누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죠. 그 알고 있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다음 사람은 그냥 또 새롭게 몇십 년 동안 그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경험을, 인간의 경험을 잘 정리를 해서 교본으로, 텍스트북으로, 교재로 만들어두면, 그리고 그것을 갖고 모든 사람이 숙지하고 있으면 그거는 바로 그 사람이 대체할 수 있죠. 로마 군단의 사령관이 전투 중에 사망을 하더라도 그 다음 부사령관이 딱 이어받게 돼 있고 그 부사령관의 직책, 부사령관이 사령관의 직책을 이어받아서 그 직무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보세요. 하루 행군을 끝내고 수경지를 세우는 단계 이름은 그 체계화가 극에 달했다는 느낌이 든다. 특히 로마의 경우에는요. 이거 보십시오. 예컨대 수경지 건설법이라는 게 있는데 천막 사이의 거리도 모두 같고 실을 팽팽히 잡아당긴 것처럼 반듯하게 줄을 지어야 하고 마구간은 수경지의 외벽을 따라 세워지고 이것도 하룻밤 사용할 것이지만 절대 날림으로 짓지 않고 사방을 지키는 참호와 울타리가 완성되면 수경지 건설도 끝나고 그 다음에 교본이 완벽하면 사실 이런 복잡한 일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설거지와 불의 처리법도 엄밀하게 규정되어 있고 수경제는 변소도 설치를 해서 아무데나 대소변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영이 딱 서 있는 부대죠. 규율이 딱 서 있는 것이죠. 야간에는 일몰부터 새벽까지의 시간을 4등분하여 4교대로 보초를 서게 했고요. 또 심지어는 군단의 행군 속도까지도 딱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만 명이 이르는 병력의 행군이 사실 이게 전쟁이라는 게요. 뭐 그 당시에는 뭐 비행기로 가거나 트럭으로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나 뭐 수레나 아니면 보병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거리 아까 유럽을 통째로 다 지금 걸어 다녀야 되는 이 군대에서 말하자면 이런 규율 제도를 없으면 완전히 뭐 그 패잔병 부대나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렇게 근데 이테르 유스툼이라고 하면 평상시 행군이고 요거는 5시간에 25킬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테르 마그눔이라고 하는 행군 방법은 강행군인데 7시간에 30 내지 35킬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테르 막시뭄이라고 하는 것은 최강행군인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의 거리를 행군하는 네. 그래서 요런 규정들이 다 이 매뉴얼로 법률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보통 우리가, 저는 이제 법률을 배우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법, 형법, 뭐 소유권이라든지 점유권이라든지 뭐 시효취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전부 로마의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천하를, 세계를 두 번 통일했다. 한 번은 영토로서 통일했고 또 한 번은 법률로서 통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법률은 전부 이 라틴, 로마에서 기원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로 이렇게 규정을 잘 만들어뒀기 때문에 천년을 간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요, 제가 이런 뭐 오늘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저도 사실은 안트로프로는 기업가입니다. 제가 여러분 참여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최강의 말하자면 애드보커시 단체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어서 뭐 대한민국의 재단들의 모델이 됐죠. 아름다운 가게라고 해서 헌물건을 그 기부받아서 팔고 남는 수익을 자선해서는 작년에 매출액만 200억을 올린 전국의 106개의 가게 체인점을 제가 만들었고요. 지금은 이제 희망잭스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새로운 어떤 사회 디자인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뭐 기업은 매뉴얼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비영리단체도 기업과 하나도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매뉴얼 체크를 매뉴얼북을 매번 체크를 합니다. 제가 아름다운 가게를 하나 열때 30일 전 체크포인트, 일주일 전 체크포인트, 3일 전 체크포인트, 1일 전 체크포인트, 1일 후 체크포인트, 일주일 후 체크포인트를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이 미국의 굿윌이나 영국의 옥스팜 같이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조직들이 있는데요. 아, 그거 좀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안 주더라고요. 같은 비영리단체인데도 뭐 이해는 좀 가요. 그게 50년, 100년에 걸쳐서 마련한 거니까 주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철두철미 이걸 만들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필리핀에 가톨릭 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름다운 가게를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차비만 해서 오면 숙식 비용 우리가 다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확립한 그동안의 모든 경험과 매뉴얼북을 아낌없이 주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같은 이런 민간단체도 기업 못지않게, 정부 못지않게 철두철미 이런 경영의 효율화 또는 어떤 효율적인 업무 집행을 위해서는 이런 기준과 스탠다드, 이런 어떤 매뉴얼,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로마의 이 병영에서부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세 번째는요, 참, 아까 이렇게 그러면 법률로 딱 규정해 놓으면 우리 같으면 여러분 그 중국의 상항이나 이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주창한 법가 사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지부동하는 아주 엄정한 법의 집행. 그래서 뭐이 개미 하나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법치 체계를 만들 걸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로마는 거기다가 유연성까지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군사령관을 겸임하는 집정관에게 일단 임무를 주어서 내보낸 뒤에는 원로원이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 원로원조차도 작전에 절대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임지에서 전략이나 작전을 짜는 것도 완전히 집정관에게 일임돼 있었고요. 패전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도 걱정 없이 임무를 전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보세요. 조정에서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온갖 간섭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분이 하셨죠.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은요, 조금이라도 질 가능성이 있는 전쟁은 피했습니다.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장소, 이길 수 있는 시기, 이길 수 있는 조건에서만 나가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백전백승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진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지지 않았죠. 네? 마지막 그몇 척이었습니까? 나에게는 일곱 선에 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배로서도 승리했잖아요. 그 울뚤목, 그러니까 가장 유리한 지형에 적을 끌어들여서 딱 이기는 거죠. 근데 조정에서 볼 때는 계속 피신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대부대가 직결해 있는 어딥니까? 경상도 지역 해안에서 싸웠다면 아마 패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모략에 의해서 이순 장군을 말하자면 감옥 투옥까지 하고 나중에 뭐죠? 벼슬을 다 삭탈 관직까지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일이 로마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장수에게 딱 맡기면 모든 것을 다 위임하는 이런 일. 네. 사람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 굉장히 심리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 누가 한 사람 하나하나 다 시키는 사람이 뒤에 있으면 그 사람 믿고 그냥 적당히 할수 있죠. 이 전쟁에서 모든 것이 자기 책임만 있는데 어떻게 섣불리 작전을 펼수 있겠습니까? 네. 네 번째,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세요.
트라이아누스라고 하는 황제는 아주 로마 후반기에 굉장히 영명한 그런 군주로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이은 하드리아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 로마의 황금기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때 하드리아누스가 제사를 거행하러 신전에 가는 길에 한 여자가 황제를 불러세웠어요. 그랬더니 뭔가 이제 황제에게 뭔가를 청원하려고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드리아누스는 지금은 시간이 없다. 내가 신전에 가야 되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죠. 그러자 여자는 황제의 등에 대고 이렇게 외쳤대요. 그러면 당신은 통치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같은 이게 웬만한 나라에서는 어떻게 됐겠어요? 당장 적결 처형이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발길을 돌려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네로 황제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 소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트라이아누스, 방금 보셨죠? 이 트라이아누스 황제에게 바치는 송가, 말하자면 바치는 헌사죠. 이런 글을 이렇게 썼는데 이 사람 이런 말을 합니다. 황제란 법 위에 서는 존재가 아니라 법이 황제 위에 서는 존재입니다. 네, 너무나 대단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과연 이 말을 지키고 있나요? 네?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이 과연 정말 법 아래에서 법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말하죠. 후천적으로 강대한 권력을 부여받은 황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전제군주가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그래서 당신이 위임받은 통치권은 국익을 지키는 데 행사되어야 하지만 그 국가는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따라서 황제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국가 아닙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지금 BC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이미 존재했고, 그죠? 그런 나라에서 이런 국가관을, 이런 어떤 민주적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사실 이거는 딴 그 리더십 강연을 할 때 제가 얘기했던 것인데요.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의를 다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권력 관계나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깊이 귀 기울이는 것, 또 속마음을 읽어내는 것,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또는 상대방보다 자신이 잘나지 않았다는 것, 말하자면 겸손한 생각, 그리고 좋은 자리를 늘 양보한다는 것. 근데 이것이요, 사실은 자신을 훨씬 더 우뚝 서게 만드는 아주 척경이 됩니다. 우리가 방금 보셨던 이 트라이아누스나 하드리아누스 이 황제가 빛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한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름다운 재단이나 우리 희망계약소의 간사들에게 기가 따갑게 제가 했던 얘기들이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회원들이 있는 사방을 향해서 네 번 절하고 하루를 시작해라. 네. 눈에 보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그리고 또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인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의 회원들이 이걸 다 느끼고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상대방이 아무리 사소한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어도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 그래서 순간순간 성의를 다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정치인들하고요, 악수해 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악수하시면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다음 이러고 다닙니다. 이렇게. 네? 이 왜 악수합니까? 악수라는 거는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거지 않습니까? 눈이라는 게 위대한 이게 창이거든요. 눈 한번 마주치면서요. 사실은 많은 것이 오가고요. 제가 여러분 지금 이 안에 한 100여 분이 계시지만 모르고 있는 것 같죠? 다 봅니다. 왜냐하면 잠깐의 눈의 마주침을 통해서요. 아, 저분들이 지금 내 말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가 다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 악수 한번 하는 것, 목례 한번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거 잘하는 사람은요, 또 상대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의를 다 갖고 있는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 사람이 사업을 하든 저희들 같은 NGO를 하든 무슨 행정을 하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성실성을 갖고 하는데 어떻게 실패하겠습니까? 제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전화 한 통화가 100억 원짜리다. 100억, 불성실하게 전화 받으면 100억 원 날린다. 왜냐면 흔히 저희들한테는 기부에 관해서 상의하는 전화가 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전화를 받았는데 뭐 성의 없이 전화를 받는다거나 전화가 막 10번을 울렸는데 안 받는다든지 뭐 엉뚱한 소리 하면 아니 주머니에 돈 꺼내려다가 그냥 가버리지 않습니까? 네. 전화 한 통화가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네. 제가 그 흔히 이런 말을 하는데요. 명동 할머니가 어느 날 오신다. 그 할머니가 너희들이 참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봉투를 하나 탁 놓고 하시는데 나중에 그 가신 다음에 봉투를 열어보니까 명동에 있는 땅 몇천 평과 그 건물을 기부한다는 그런 등기 권리증이 들어있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 이렇게만 하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여러 번 벌어졌어요. 아름다운 재단은요, 아름다운 가게하고는 별도거든요. 뭐, 매년 100억이 넘는 돈이 모금을 하죠. 아름다운 재단은 아주 작은 재단이에요. 다른 재단은 막 수백 명의 전국직 조직을 갖고 있어요. 아름다운 재단은 딱 4, 50명 중앙에서 뭐, 어디 가서 여러분 아름다운 재단이 막돈 달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막 그냥 오잖아요. 네. 100억 모금하기가 쉽습니까?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저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뢰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신뢰는 바로 이런 성실성, 성의,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정말 로마를 거대한 제국으로 만든 그것은 바로 포용의 정신입니다. 그 라틴어로는 클레멘티아라고 하는데요.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네. 그래서 큰 사람일수록 더 열려 있고요. 더 겸손하고요. 더 용서를 잘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그 알바롱가라고 하는 곳이 있나 봐요. 아주 로마에서 철저히 파괴됐습니다. 주민들은 로마로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하지만 노예로서가 아니라 로마 시민으로 편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시민이라고 하면 이미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명예로운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 그런 것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노예들이죠. 로마인과 동등한 시민권을 부여받은 이들의 주거지로서는 카일리우스 언덕이 할당되었고요. 그다음에 퀸틸리우스, 세르비우스, 율리우스 같은 알바롬가의 유력한 가문은 로마의 귀족이 되었고 그 대표자한테는 원로원 의석이 제공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 중에 흑인이 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 여러분 로마의 강력도 보셨죠? 아프리카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점령당한 민족들도 전부 귀족으로 편입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로원 의원이 되고 나중에 집정관이 되고 나중에 황제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지금 오바마가 흑인이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미국의 역사로서 현대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변화의 계기인데요. 하물며 로마 이 황제 시대에
흑인이 황제였다면 여러분 이게 믿음이 갑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론 모든 사람은 아니겠죠, 귀족들은 이렇게 편입되고 동화되고 말하자면 하나가 된 것이죠. 만약 이때 알바롱과 백성이 몰살당했거나 노예가 되었다면 나중에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의 최고의 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카이사르가 바로 이 율리우스가, 그러니까 알바롱가에 로마가 침략해서 점령한 이 알바롱가의 말하자면 후손이었다 이겁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그 카이사르가 이런 연설을 나중에 또 해요. 내 조상을 생각해봐도 시조인 클라우스스는 사비족 출신이었다. 그분이 로마로 이주한 기원전 505년, 로마에는 다른 부족 출신인 클라우스스에게는 원로원 의식을 주어서 귀족의 반열에 올려놨다. 조상들이 보여준 이런 방식은 우리 시대에도 통치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출신지가 어디든, 출신 부족이 과거에 패배자든 승리한 자이든 우수한 인재는 중앙에 없어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다. 네,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 전역에서 일찍이 로마에 패배한 과거와는 관계없이 우수한 인재들이 로마로 모여들어 원로원 의석을 차지해온 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였다. 그리고 신격 카이사르는 국경을 루비콘 강에서 알프스 산맥으로 확대하여 속주했던 북부 이탈리아를 본국에 편입시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인재 등용법이기도 해요, 그죠? 네? 지금 사실 인사가 만사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로마만큼 잘하고 있습니까? 네? 지역 감정이 있죠. 뭐 학교 이런 거 있죠. 네. 저는 우리가 로마만큼 그만한 수준도 아직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네. 지금 내가 방금 그 연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로마의 주력인 군단병을 지원하는 보조부대 우수한 속주 출신, 아까 왜 고울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의 프랑스입니다. 이 나라를 침략해서 여기 있는 속주가 된 이 속주민들의 상당수가 또 계속 군단 병을 지원하는 보조부대에 또 계속 지원하고, 피로를 보이기 시작한 제국의 새로운 피를 바로 이런 사람들 인해서 수혈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시대의 로마인은 카이사르가 등용한 에스파냐 출신 발부스, 그러니까 에스파냐, 지금 여러분 그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뭐 로마로부터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는, 아 여기에 인재들을 또 이렇게 채용을 해서 로마 시민의 대열에 합류시키고, 또 남프랑스 속주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로마인과 같은 대우를 해준 것을 후회한 적이 있던가? 우리 시대는 그들의 아들이나 손자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국가 로마에 대한 충성은 옛날부터 우리의 애국심보다 더해면 되지 결코 못하지 않다. 대우를 그만큼 해주면 더 잘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처형을 당할 줄 알았고 아니면 탄압을 당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자기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면 훨씬 더 충성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원리죠. 그 주요한 원인은 과거의 적을 자국 시민과 동화시키려 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이방인으로 따돌리는 방식을 계속했기 때문에, 바로 어떤 나라냐, 스파르타라든지 네, 이런 나라들은 그 권력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점령한 대다수의 속국이 다 적대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 그걸 견뎌낼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이룬 것은 그만큼 그 제국을 확대할수록 그 피 속국민들을 계속 주력으로 이렇게 품어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랜 전통으로 믿고 하고 있는 일도
처음 이루어졌을 때는 모두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국가요직도 오랫동안 귀족이 독점하고 있었지만 로마에 사는 평민에게 개방됐고 다음에는 로마 밖에 사는 라튜민에게 개방됐고 다음에는 이태리의 반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개방되는 식으로 차츰 확대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갈리아인에 대한 문호 개방도 언젠간 로마의 전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토해하면서 수많은 선례를 만들었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선례의 하나로 인용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갈리아인을 놓고 이 사람들을 말하자면 동요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지금 토론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공무원이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새 공무원이 하는 세 가지 말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첫째는 법률 타령. 예? 규정 타령. 규정이 없다. 둘째는 예산 타령. 예산이 없다. 셋째는 선례가 없다. 네. 바로 이 로마 원로원에서의 이 연설이 그 선례 없다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에 그 선례 없다고 하면서 막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는 국민들의 좋은 제안을 늘 거절하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네? 네. 선례라는 게 뭡니까? 만들면 선례가 되는 거죠. 그죠? 법률? 규정? 만들면 되죠. 네? 예산? 예산을 배치하면 되죠. 안 될 일이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카이사르가요. 폼페이우스하고 경쟁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는 늘 이런 권력 투쟁들이 있었는데 이 폼페이우스를 무찌르면 그 다음에 본국에서 이걸 뭡니까? 이 카이사르를 반대했던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우리 같으면 돌아와서 다 처형해 맞겠죠? 근데 제일 먼저 내걸은 것이 관용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화국에, 새로운 제국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자고 하는, 모두가 하나 되자고 하는 바로 오바마가 외친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선거라는 것은요. 위대한 용광로가 될 것인지 아니면 분열의 단초가 될 것인지 그것은 바로 당선된 사람, 이긴 사람, 권력을 획득한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적이 돼서 싸웠던 힐러리 클린턴을 거의 권력의 절반을 주다시피 하면서 국무장관에 딱 앉혔고 그 다음에 자신과 싸웠던 맥케인 이 후보를 바로 가서 만나고 네. 그리고 전 정권, 심지어는 이 클린턴, 아니, 저, 누구죠? 부시 정권은 거의 적대적 정권 인수를 한 거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국방장관, 그대로 유임시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말하자면 이 나라를 거대한 나라로 만들고, 단합하게 만들고, 소통하게 만들고, 하나로 만들어서 더 강대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보십시오. 적에게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가 해군을 가진 첫 해에 로마는 본래 육군이 강했습니다. 바다에는 이게 완전히 힘을 못 썼어요. 카르타고는 해상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도 쌓았고 막대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하고 첫 해에 싸웠는데 이길 리가 있습니까? 네. 전쟁에서 패하고 오면 당연히 목을 잘라야죠. 그런데 어땠는지 보세요. 그 후에 포로 교환으로 귀국한 스키피오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패전은 장수였어요. 또한 전직 집정관은 둘 다 시칠리아 남해안에서 일어난 해난사고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들이 선원들의 충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 만큼 그들의 책임은 분명했습니다. 적에게 포로로 붙잡혔던 사람이나 사고의 책임자에게 다시 지휘를 맡기는 그게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맡긴다면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주려는 단순히 온정만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런 조치의 배경에는
한 번 실수를 저지른 사람은 그 실수에서 틀림없이 교훈을 얻었으리라고 하는 이 경험칙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쟁에 한번 패배하고 돌아오면 그 죄책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벌하지 않아도 이미 어마어마한 벌을 받는 거죠. 아마 밤잠을 못 잘 겁니다. 어디에 얼굴을 들고 로마 시내를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내보내면 훨씬 더 신중하고 훨씬 더 사력 있고 부하들의 얘기를 안 들어서 사고가 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정말 병사들의 얘기를 철저히 듣고 실수를 안 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합리적인 정책입니까 여러분. 이게 로마가 정말 장난이 아니죠. 이래하여 바타비족도 갈리아 속주민도 그리고 갈리아 제국의 충성을 맹세한 로마 군단병도 죄의식 없이 해방된 상태로 로마 제국의 우산 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사실은 죄의식이 없었던 건 아니겠죠. 그래서 다시는 반란해서는 안 되겠다는 아마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다짐을 하고 왔겠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방침은 패배한 피틀리우스파 사람들에게도 적용됐다. 예. 말하자면 이 승자와 패자를 전쟁할 때는 뭐 무자비하게 하지만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전부 포용해서 하나로서 새 출발을 한다고 하는 이 정신이 있었던 것이죠. 네. 용서는요 늘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용과 개방이 만들어낸 위대한 힘은 바로 이런 거죠. 사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가요 그 유명한 카르타고의 한니발한 전쟁을 세 번 했잖아요. 세 번 하면서 보세요. 6천 명의 로마 기병 가운데 370명밖에 안 남았고 2차 포에니 전쟁 때요 8만 명의 보병 가운데 3,000명밖에 살아남지 못했으니까 거의 괴멸 상태였습니다. 보통 같으면 졌죠. 끝났죠. 전쟁이. 그런데 로마에는 재기할 수 있는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왜냐? 로마의 오랜 정책이 늘 변방에 있는 이 지방 속주민들을 늘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함께 대우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로마 편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다시 군단병으로 다 지원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군단이 복원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처절한 학살과 보복만 했다면 이런 위기 때 그 속주민들이 왔겠어요? 그 오히려 반란에 더 합류를 했겠죠. 네. 그러니까 위기에 바로 로마가 하셨던 이 거대한 원칙이 작동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포용력은요 사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요 단체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렇습니다. 크기를 결정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섯 번째, 어떤 국가를 통치하고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는 저는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꿈과 비전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우리가 다 읽었죠. 네? 교과서에 나오니까요. 근데 이 황제가 좀 도른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철학적인 명상록을 씁니까? 예? 로마는 우리가 참, 우리가 교과서로만 볼 때는 네로와 같은 이 미치광이 황제도 있고 또 하나의 미치광이가 있어요.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황제와 같은 이런 뭐랄까 철학적 명상을 하는 아니 로마 제국에 저렇게 한가한 황제가 과연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일종의 육아 체험을 보면 해고를 보면 우리가 참 로마가 그냥 칼로 피를 물들인 유럽 대륙을 물들인 그런 국가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보세요. 아버지에게서 나는 온화한 성품과 심사숙고한 뒤에 결정한 일을 그런 일은 단호하게 실행하는 불변의 의지를 가질 것을 배웠다. 사람들이 뒤쫓는 명예 따위에서 허영을 구하지 말고 노동과 근면을 사랑하고 공익을 위해 건의하는 말에는 기꺼이 귀를 기울이고 상벌을 가하면은 그 공과에 따라 공정하게 할 것과 상황에 따라 준엄하거나 관용을 베풀거나
해야 할 때는 경험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 등을 나는 아버지로부터 배웠다. 또한 그분은 다른 시민들보다 당신이 더 나을 게 없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시나이에 대해서도 식사할 때나 다른 지방으로 떠날 때 갖춰야 할 절차나 일체 구속을 면제해 줬다. 따라서 어떠한 긴급한 사정을 아버지한테 예의나 절차를 소홀히 한 사람에게도 늘 반대했고 한결같았다. 또한 아버지는 모든 중요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주도면밀하고 참을성 있게 검토하고 연구했으며 표면에 드러나는 사실만 가지고 판단하여 조사를 중단하게 하는 일이 결코 없었다. 또한 아버지는 친구들을 오래 사귀고 보호했으며 금세 실정을 내거나 애정을 남발하는 일이 없었으며 어떤 경우라도 만족스럽고 쾌활하게 처신했다. 그리고 모든 일은 미리 살펴 극히 사소한 일이라도 빈틈없이 처리했으며 세 속의 갈채나 모든 아첨은 미리 저지시켰다. 네, 여러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황제의 아버지도 황제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배운 이 황제가 이런 철학자가 안 된다는 게 이상한 것이죠. 저는요, 우리나라의 그러면 꿈은 뭘까요? 네, 이렇게 품격 있는 시민, 이런 품격 있는 국가가 우리의 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2만불 소득 또는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했던 747 공약, 저는 이런 것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4만 달러가 되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돼서 여러분의 꿈이 실현되는 겁니까? 나라의 품격이 결코 먹고 사는 것에 있습니까? 네, 물론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선진국을 여행해 볼 때요, 느끼는 것은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품격이 있고 인심이 좋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야비하고 천박하고 이렇게 갈등이 심각한 나라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제발전 어마어마하게 이뤘죠.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나라의 목적입니까? 우리의 나라의 목적은 훨씬 더 고상한 것에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국의 정치인들의 연설을 들어보면요, 감동을 받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의 취임사를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들어가서요. 영혼의 울림이 있습니다. 네. 저는 기업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기업이 저는 영혼과 꿈을 파는 것이지 결코 그냥 단순한 상품과 서비스를 파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날요, 기업의 사회 공헌이라는 것이 이미 하나의 이제는 의무가 되고 규범이 될 정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기업의 광고 보세요. 이게 도대체 자선단체의 광고인지 구별이 안 가잖아요. 착한 기업이 장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만들어내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의 공동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그런 기업은 잘 되고요. 당장 큰 돈 한 큐에 벌어가지고 부자 되겠다고 하는 그런 기업 오래 못 갑니다. 그것은 정말 많은 역사가 증명하는 바죠.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 일곱 번째, 나누고 또 나누십시오. 나눔이 리더십의 근간입니다. 보십시오. 로마인 이야기 5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유력자가 공공 건물을 자비로 건축해서 국가에 헌납하는 전통이 강한 로마에서는 강적을 물리치고 개선식을 거행할 정도의 인물이라면 공공 건물을 한 개 정도는 세워서 국가에 기증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네, 여기 길게 수많은 사람들이 공공의 건물을 지어서 건축을 해서 로마 시민에게 바친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석조 극장이라든지 대회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포로 로마노와 같은 큰 뭐 도로라든지 네, 공문서 보관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 예산으로 지었다기보다 그 귀족들의 개인적인 사비로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런 얘기를 하죠.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없었다면 로마의 인프라는 구축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여러분 로마가 닦은 길, 제가 로만 로드라고 그래갖고요. 로마의 길은 여러분들이 유럽을 여행해 보시면요,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도로로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 많습니다. 로마의 도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돌을 깨서 그죠?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놔서 마차나 이 수레가 잘 다닐 수 있도록 닦아놓은 그 로마의 길. 지금 아까 보셨던 그 광대한 로마 영토는 전부 로마의 길에 의해서 또 그 변방에서 로마로 다 통하게 돼 있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얼마나 길이라는 것이 로마의 제국의 통치에 있어서 중요했던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로마의 길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도교도 아시잖아요. 알프스에서 나오는 그 눈 녹은 물을 로마까지 다 그 이 수도관을 통해서 다 오게 돼 있었잖아요. 뭐 그다음에 이 항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늘 수선하고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로마 귀족들의 이런 사제를 틀어서 기부한 것이 정말 크다는 것이죠. 뭐 안토니누스라는 사람 황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공을 위해 사유재산을 쓰는 것이야말로 부자로 태어난 사람의 책무다. 네,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이 했죠. 여덟 번째, 저는 여러분 앞장서지 않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리더십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솔선수범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최선의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유피테르 신전 복구공사는 황제의 귀국도 기다리지 않고 시작됐다. 귀국한 베스파시우스 황제도 석재를 짊어지고 카피톨리노 언덕을 오르는 인부들의 행렬에 가담했다. 로마 이야기 8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로마 황제가 돌을 짊어지고 인부와 함께 공사 언덕을 오르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네? 로마가 천년을 가는 기반이 어찌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네. 보세요. 이 로마군은 28개 군단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광대한 영토에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군단만 있는 게 아니라 보조부대가 있죠. 또 기병대 기지가 있죠. 성체가 있죠. 요새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태역병들의 식민도시가 있죠. 원주민들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이것을 황제가 시찰을 한다는 것이 오늘날같이 뭐 교통이 좋고 호텔이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경우에 정말 이것은 하나의 고행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행군을 시찰할 때 말을 타기는커녕 쫄병들과 꽃같은 군장을 갖추고 함께 행군했고요. 또 로마의 전사는 무엇보다도 먼저 고난을 견디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고 그것을 일개 졸병도 황제도 전혀 다를 게 없다는 점을 졸병들한테 병사들에게 주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정신을 부여하면요. 이 병사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뭐 어떤 전투 장면에서도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의 아주 위대한 이 어떤 전력은 결국은 여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평생 그러니까 로마 황제 중에는요 한 번도 로마 땅을 밟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시 수도를 와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그 외곽 지역을 순행하다가 결국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 이 황제를 따라다니던 풍자 시인이 있었는데 플루로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노래를 했어요. 나는 황제는 되고 싶지 않아. 브리타니아인들의 사이를 싸돌아다니고 변경을 헤매고 스키티아의 혹한의 살을 찔리니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네, 네. 그러니까 황제 자기 옆에서 보니까 황제가 별로 좋은 게 아니죠. 뭐 특권이 있어야지 좋은 거죠. 이게 병사와 똑같이 저러고 다니는데 사실은 병사가 훨씬 마음 편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아홉 번째, 저는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을 따르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를 해도요, 아이가 저 혼자 도시락 까먹고 자기 학용품만 챙기는 아이는 반장으로 저는 선출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혹시 누구나 이 도시락을 먹을 때 혹시 도시락을 싸우지 않는 아이가 없는지 한 번은 둘러볼 줄 아는 그런 여유, 그런 아량, 그런 자세를 가진 아이가 저는 반장으로 선출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희생의 리더십이야말로 저는 대한민국을 희망으로 이끄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사실 이 전쟁은요, 정말 로마의 존망을 가르는 아주 양패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냐 카르타고냐, 결국 한쪽은 이 무너져야 되는 아주 필연의 전쟁이었죠. 숙명의 전쟁이었죠. 근데 그 전쟁에 이 갤리선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5단층 갤리선을 200척이나 만들어야 되는데 로마의 그 당시에 재정, 국고는 텅 비어 있는 상태였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노예를 더 착취하고 더 세금을 거두면 되죠. 근데 로마 원로는 그런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고요, 스스로의 팔을 뱉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쉽게 하려면 동맹국들한테 부담시키면 되거든요. 동맹국들에게 희생을 전가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원로원은 오히려 전시국채를 발행했고 전쟁이 끝난 뒤에 상환능력이 회복되었을 때 갖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시국채의 구입을 요구받은 사람은 로마 시민 전체가 아니었고요, 구입이 의무화된 사람은 유산계급과 원로원 의원, 정부 요직에 있는 자들 뿐이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필생의 정말 숙명의 전쟁에서 제일 상류층에 있는 이 사람들이 몸을 딱 보이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따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네. 사실은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특권이에요. 로마 시민만 나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속주민이나 아니면 노예는 나갈 자격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 자격증을 버려버리고 자기가 속주민이 되면 사실은 전쟁에 안 나갈 수 있어요. 전쟁은 늘 생사가 불분명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단 일당을 받고 군무에 종사하는 로마 시민과 동맹국 시민이 불만을 품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일반 시민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바담풍 스당 선생이 바담풍 하면서 야 인마 너 왜 바담풍이라고 하냐 인마, 넌 바람풍이라고 해라. 아마 스당 선생이 이게 혀가 짧아가지고요, 바람풍이 잘 안 되고 바담풍 하니까, 아니 스당 아이들은 바담풍 할 수밖에요. 근데 회초리를 아무리 때려도 바담풍이라고 하지 바람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늘 한 사회에 리더들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네. 뭐 이 당시에 정말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어요. 아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거의 괴멸 상태에 그 포헨이 전쟁 그 이 뭡니까 저 이 한니발 전쟁, 한니발 전쟁에서 그렇게 두 번은 뭐 철두철미 이 괴멸당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이긴 것은 바로 이런 희생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상층부에서 맨 아래까지 일치 단결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누구도 사복을, 권력을 줄지언정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복을 채우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던, 개인적인 축제에 또는 자신의 사절을 개축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이 카이사르조차도 온천이 풍부한 나폴리 근방에서 휴가를 보낼 때도 친구의 별장에 신세를 졌지 자기 별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 온천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가 된 뒤에 지은 것은 테베르 강 서쪽에 있는 정원뿐인데 그것도 유언으로
시민들에게 기정을 한. 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우리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온 직원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고 그리고 그 사장님이 좀 많이 가져가는 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불분명하고 뭐 말하자면 이것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말하자면 로마에 충성하고 그 귀족에 따른 것은 자기들이 로마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기업의 주인이다. 이것은 내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만큼 전체 마찬가지고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내 나라다라고 하는 생각. 뭐 여차직하면 나는 전쟁 나면 도망가고 말이지 나는 국적 미국 영국 국적 갖고 있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잘 될 리가 없죠. 근데 그것은 바로 이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네. 열 번째는요. 마지막 음악입니다. 광장에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조상을 만들기보다 후세인들, 국민들의 가슴에 기념비를 만들라고 하는 말하자면 덕을 쌓아서 저절로 존경받는 리더가 돼야지 자신의 기념비를 10개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나중에 후세인들이 악평하고 무너뜨리는데요. 네. 그래서요, 이 타키투스라고 하는 또 이 로마의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원로원에 생한 연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로원 의원들이 티베리우스가 했던 어마어마한 업적을 찬양하고 그에게 바치는 신전을 세우고 싶다고 요청을 했는데 이 황제는 그걸 거절하면서 이런 연설을 했어요. 나 자신은 언젠가는 죽어야 할 운명에 있는 인간에 불과하다. 그런 내가 하는 일도 모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이 나에게 높은 지위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힘에 겹다. 후세는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한 일이 조상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았는가? 원로원 의원 여러분의 입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제국의 평화 유지에 공헌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라면 나쁜 평판에도 굴하지 않고 해낸 것도 후세는 평가해 줄까? 평가해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나에게는 신전이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영원히 사람들 마음에 남을 조상이다. 후세의 평가가 좋지 않으면 대리석에 새겨진 석상조차도 묘소를 짓는 것보다 더 무의미한 기념물에 불과하다. 나의 소망은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신들이 계속 나에게 마음의 평정과 함께 인간의 법을 이해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뿐이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연설입니까? 그래서 이 그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이런 격언이 가장 어울린다고 어떤 로마 연구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확실한 것은 운명이 지배하는 영역, 확실한 것은 무릇 인간의 재주가 관할하는 영역,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최고의 권력자쯤 되면 이미 많은 특전을 누리고 있겠지만 한 가지만은 죽을 때까지 계속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좋은 추억을 남기는 것이고 명성을 경멸하는 자는 그 덕을 경멸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리더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예, 이게 제가 지금 정리한 게 없는데요. 아니 수정을 했는데 수정한 게 안 나오네. 마지막 장면은 제가 누구의 사진을 넣었겠어요? 네, 예수님의 사진을 제가 넣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로마가 얼마나 강력하고 그 강력한 제국의 뒤에 얼마나 정말 대단한 어떤 사람들과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실천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셨는데요. 근데 이 강대한 제국조차도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강대한 제국을 진정으로 점령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로마사라는 책 안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언급은 딱 한 줄 나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로마의 거대한 영토에 그 변경 식민지 이 유대 한그 폭도로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처형당했다라고 하는 딱한줄 기사가 있습니다. 로마의 이 화려하고 찬란한 업적과 그 위대한 제국도 결국은 그 이름 없는 그래서 억울하게 죽어간 예수님의 결국은 복속이 된 것이죠. 지금 로마는 사라졌지만 그 예수는 우리에게 정말 슈퍼스타가 돼갖고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국도, 영토도, 권력도 결국은 이런 정신의 위대한 영혼에는 이길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로마 이야기 13권을 이렇게 한 1시간 안에 간단히 요약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읽어보시면 훨씬 더큰 저는 감동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단순히 고대 국가 한 제국의 어떤 흥망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써먹을 수 있는 수많은 지혜들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리더십만 우리가 현장 속에서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해 간다면 정말 굉장히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 이 정도 마치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